말은 뭘로 원할까? 여러분의 생각이란 도구로 원하는데 어떻게 원할까? 분별을 해서. 이 분별심이 예 출발이에요. 출발. 분별을 안 하면 원하지 않겠지. 그러면 구할 일도 없다. 그래서 출발을 정확하게 아 분별을 해서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게 이걸 정확히 알고 불교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다.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이 반야바라밀 이게 방법이에요. 이걸 의지해서 자 모든 분들에게 보살 관세보살, 지장보살, 문수보살, 보현보살 이런 보살인데도 요게 뭐예요? 분별하기 이전이에요. 방법이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분별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문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그러면 분별을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? 없지. 아시겠지? 이걸 불교에서는 알고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야. 뭐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즉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으로 간 지혜로 여기 다 해결했다 스님들.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안 하고 헛된 생각 이렇게 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던 거야. 완전한 열반. 완전한 열반은 요즘 말로 하면 영원한 행복이다. 영원한 행복. 자, 영원한 행복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원할 게 있어 없어요? 없지. 이게 해결됐죠. 해결됐지.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이 구해졌으니까 뭐 탈이 날 게 있어 없어? 없지. 이것도 또 해결되죠. 해결한 방법은 뭐라고? 생각하기 이전, 분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니까. 덕분입니다. 덕분 서클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.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. 9시 반에 출발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,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.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스 오시기가 편안합니다.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덕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